자, 백민준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난 뭐?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Okay. 뭐라고요? Do you have white day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고요. 됐습니까?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ite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When이야? 언제를 갖고 있어? 너는 언제를 가질 수가 있어? 무엇이죠? 무엇을 갖고 있니? White Day를 갖고 있니? 자, 이 말은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한테 하는 거였더라? 그렇죠. 한국 사람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화를 우리와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미국 사람이 대답하고 있죠. 미국 사람이 뭐라고 들을 그래요?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Why today? What is that? That은 뭐 대신 왔다? What is white day? White day가 뭔지 처음 들어보니까 반응이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is 뭐뭐 하면 정체를 묻는 거죠.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그다음 뭐라고? March 14th. 됐습니까? 3월의 14번째 날, 14 하면 13입니다. 근데 이런 거 th 붙어 있으면 번째, 14번째 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it은 계속해서 뭐 대신 하고 있고,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but White Day is on March 14th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바꿔주면 White Day는 발렌타인 데이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White Day는 있다. 언제? 3월 14일. 그러면 발렌타인 데이는 몇월 며칠이죠? 2월 14일 한달 차이 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이에는 and야 but이야. 그렇죠. 그리고가 아니죠. 그러나 비슷하다.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이지만 but White day is on March 14th.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연습했냐? 여기서 발렌타인 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 같니? 라고 묻는 거 만들어 봤습니다.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is White Day like?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비슷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is White Day like? 띵, 잠깐만요. Teacher, teacher, pencil, business man. Could there have a party called first in Korea, baby? On their first birthday, Mike Koreans mean. 오, computer program or mouse babies entertainment. Birthday! Perfect! Excellent. 잘했어. 오케이, 훌륭합니다. 아, 다음 프린트인가? 아닌데. 이게 연습이지? 네, 수고했습니다. 혜리, 오늘 단어 시험 첫 번째 퍼펙트. 축하드려요. 오늘 기념일이야. 오케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질문. On March 14th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안녕하세요. 언제죠? 그럼 White Day는 언제니? 라고 묻는 질문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When?
뭐라고 보면 된다? When is white day?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white day는 뭐 같니? 니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더라? What is white da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white day는 뭐가 같니라고 뭐라고 물어봤다고?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대답이 like 그 다음에 on March 14th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day? 했더니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계속해서 뭐였어? 뭐라고요? 비동사였죠. 그러니까 대답에 it이니까 지금 간단하게 보면 지금 it is였는데 is it 만들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it is였는데 또 is it, when is it, what is it like.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아 얘랑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기념하니?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묻는 질문일까?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고? Celebrate it 이고 it은 뭐 대신 왔다? White day.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White Day를 기념하는지 묻는 것은 뭐다? 예, 고맙습니다.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In Korea. 잠깐만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뭐라고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on Valentine's Day. 찍어서 보내줘야지 내가 알 기억해.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무엇 줍니까? 아 언제 줘? 공통점이 있는데 각각 뭔가가 앞에 붙어 있어. 이거랑 이거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 알겠습니까? 오케이. 명사 앞에 이름씨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무엇 한국 어디 한국에서 무엇 발렌타인데이 언제 발렌타인데이에 전치사가 하는 일이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른 질문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리는 게 전치사가 하는 일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And only boys give. 아이고,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On 빼먹으면 안 되죠.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야? 언제야? 언제? White day를 주는 거야? 아니면 언제 주는 거야? White day 언제 주는 거? 언제 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렇게 하면 여섯 개 질문 중에 what인데 이렇게 하니까 when이 된 겁니다. 얘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야. 오케이. 이렇게 했더니 미국 애가 반응이 어때요? Interesting 하고 느낌표 한 다음에 United States. 아이고 이거 빠졌네.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아이고야. Give each other chocolate. 또 언제가 필요하니까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Okay, interesting. 앞에는 뭐가 생략됐냐면요, 이게 생략됐습니다. Interesting의 뜻이 뭐예요? 얘가 흥미롭다면 앞에 이런 거 붙었겠어요? 응? Interesting의 뜻이 뭐예요? 뭐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뭐 어떤 시면 interesting의 뜻이 뭐겠어? 흥미로운. 그래, 흥미로운. 어떤 흥미로운,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니까? 그럼 흥미롭다가 된 거죠. 그것은 흥미롭다. 네가 해준 이야기, 상대방이 해준 말 안만 길어봤자 it 했죠. 네가 해준 말이 재미있구나. It is interesting. 여기서 얘기하는 it은 뭐예요? 한국의 발렌타인과 미국의 발렌타인이 어떤 점이 흥미롭단 말이야? 다른 점이죠. 어떤 점이 달라요? 한국은 발렌타인데이 때 누가 누구한테 뭘 줘요? 남한테 사탕을 주죠? 뭔데야? 초콜릿을 주죠? 한국은 한 달 뒤에 누가 누구한테 뭘 줘요? 빵을 주죠? 사탕을 주죠. 아, 오케이. 수고했고요. 잘했고요. 쓰기 시험 준비 잘해주세요. 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